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. 패드가 들어가 있는 브라를 꼭 해야 되나요? 이런 질문이었는데 패드가 조금 얇더라도 있는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. 패드가 아예 없는 제품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. 왠지 아시죠? 좀 불편하기도 하고 패드가 있으면 좀 더 가슴이 이렇게 컴프레션이 되는 이제 효과가 있어서 쿠퍼인대가 손상되지 않게 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드를 추천드리는데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뽕 있잖아요.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너무 패드가 두꺼우면은 운동을 하실 때 조금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하시거나 좀 돌아간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패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추천드릴게요. 오늘 스포츠 브라를 꼭 해야 되나요?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일반 속옷 입고 운동을 하건 한다. 어떤 분은 3개월 동안 크로스핏을 했는데 아무도 스포츠 브라에 대한 얘기를 안 가르쳐줘서 그냥 일반 속옷을 입고 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가슴은 한번 처지면 다시 복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제 가슴을 지탱하고 있는 쿠퍼 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굉장히 끊어지기가 쉽고요. 이게 정말 쿠크다스 같은 인대예요. 그래서 유리 같은 존재, 쿠크다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히 다뤄주셔야 되고 나이가 들면 더 처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처지지 않게 소중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. 꼭 용도에 맞는 스포츠 브라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예시로 헤이다노 제품을 들었지만 굳이 헤이다노가 아니더라도 꼭 매장에 가시거나 해서 용도나 사이즈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나에게 꼭 맞는 브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